얼마 전에 방송했던 겁니다. 11,365회. 여기는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블박차가 앞에 가고 있고요. 뒤에서 오토바이가 올 거예요. 저 뒤에 멀리 오토바이 옵니다. 저 뒤에 오토바이가 와요. 저 오토바이 점잖게 그냥 쭉 뒤따라오면 되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오토바이가 가상의 중앙선 넘어서 먼저 추월하려고 합니다. 추월하려고 딱 하는 순간 맞은편에 차가 한대 들어올라는데 내가 안 껴줘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오토바이가 뒤로 자꾸 보내요. 네, 힐끔힐끔 보더니 네, 브레이크 한번 잡더니 또 브레이크 한번 잡더니 나중에 이제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손이 빵빵했더니 손가락요. 그래 쭉 갑니다. 나 기분 나빠요. 쫓아가요. 여기에서 붕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그냥 쭉 가요. 오토바이 쫓아오네요. 오토바이가 쫓아와서 오토바이가 어디로 갈 건가요? 오토바이 여기인데. 예, 여기에서 또 앞에 그러다가 네, 계속 뒤도 보고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나는 아 내가 오른쪽이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블박차 운전자가 저 오토바이를 난폭운전을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오토바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특수협박이에요. 뭐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에 저 오토바이가 내 차를 추월하려다가 맞은편에서 다 맞은가요? 그 차한테 못 가요. 그리고 껴들라는 데가 빵! 안 껴줬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여기서 앞에서 좀 시위를 합니다. 네, 브레이크 잡았죠? 또 가다가 또 그러다가 손가락 지켜들고 네, 손가락 지켜들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기분 나빠서 여기서 옆으로 이거 지금 지나간 거 이거를 보복운전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차를 왜 그렇게 빨리 따라갔나 이랬더니요, 손가락 욕하면서 가는 오토바이 번호판, 그게 자동차 번호판보다 작아서 블랙박스로 그게 잘 안 찍힐 것 같아서 가까이 가야 찍히니까 딱 찍어 놓으려고요. 그래서 난폭운전을 신고하려고. 그래서 그때 좀 빨리 간 건데요. 담당 경찰관은 37km로 속도를 높이고 오토바이 옆으로 지나쳤기 때문에 이게 위협운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투표해보겠습니다. 블박차 보복운전이다, 보복운전 아니다. 경찰관은 아까 그것 때문에 보복운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는 보복운전 아니다. 그런데 저 보복운전 입건이 되면요, 벌점 100점이에요. 구속되면 취소고. 지금 100점 면허증이 당하게 생겼어요. 경찰관이 보복운전 딱, 난 내가 볼 때 당신이 보복운전이야.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일단 100점 먹는 거예요. 그러고 검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행정처분은 검찰과 무관하다. 검찰에서 무혐의 받으면은 그거 갖다 주면은 벌점은 지워준다.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 받는데 몇 달 걸릴 수도 있다. 그럼 행정처분이 먼저 내려지면 그럼 행정소송을 걸어야 된다. 효력정지 가처분하고. 그거 참 그게 돈도 들고 참 그게 쉽지 않다. 나 홀로 소송하는 게 쉽지도 않다. 그러면서 보복운전 아닐 거다라고 했어요. 네, 저 검찰에서 보복운전 무혐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방송했습니다. 왜? 아니 기분 나쁘죠. 손가락 욕을 하면서 가면 쫓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얼굴이라도 보고 싶잖아요. 아이 그리고 가서 에이씨 나 이제 내가 그냥 에이 상대 안 해. 그러면서 지나갈 때 기분 나쁘면 붕 하고 지나갈 수 있죠. 붕 하고 지나갈 때 아이고 오토바이를 다 밀어붙였나요? 뭐 가다가 급제동을 했나요? 그래서 보복운전은 아닐 거다. 무혐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어요. 괜히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 사실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오토바이는 안전운전하지 않고 레이싱용차를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려던 중 마주오던 다마스가 있으니까 다마스 때 더 이상 못 가고요. 들어오려는데 양보를 안 해줘요. 그래서 레이가 양보를 안 해줘서 마주오던 다마스랑 사고 날 뻔한 것에 앙심을 갖고 제 차 레이싱용차에 앞지르기를 한 다음에 레이싱용차 앞에서 일부러 속도를 줄이며 서행운전하고 두 번에 걸쳐 브레이크 잡는 등 다른 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했다. 오히려 오토바이가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경찰은 오토바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토바이가 자신이 운전하던 레이싱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게 한 다음에 일부러 속도도 줄이고 브레이크 잡고 그렇게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어 욕하는 것에 화가 나 레이싱용차의 속도를 제한속도 30보다 높이면서 이륜차를 쫓아가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고 있었는데 블박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뒤에서 들이받을 것 같이 급가속 굉음을 내며 이륜자동차 왼쪽으로 근접하여 추월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이용해서 위협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관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블박차를 보복운전으로 위험한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요. 경찰관에 따라서 옆에 있는 오토바이를 옆으로 붕 지나만 가도 그걸 보복운전을 보는 그런 경찰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속도 60도로 해서 앞에 오토바이 가는데 제한 한 70 정도로 붕 지나가는 거 가까이 그걸 보복운전을 보는 경찰관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보복운전 아닐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분께서 블박차 운전자분께서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것을 검사님한테 제출했대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지난 6월 22일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피의 사실의 요지는 경찰관이 쓴 거 그대로 그래 앞에서 가로막고 브레이크 잡고 손가락 욕하고 기분 나빠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들이받을 듯이 그래서 위협운전했다. 특수협박이에요. 제명이. 그런데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블박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하게 지나가 이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비키길래 그래서 지나간 것일 뿐 위협한 게 아니다 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비키자 그 오토바이 왼쪽으로 지나간 그 모습을 확인된다. 근데 이때 블박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향해서 팍 핸들을 튼다든가 또는 그 앞에 들어가서 앞으로 가서 급제동한다든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교차를 지날 때 앞에 그리고 좌우에 오토바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블박차가 오토바이와 근접해서 진행한 곳은 교차로가 넓었다가 그 교차를 지나가면 길이 좁아지는 곳이다. 블박차가 오토바이 옆을 지나친 이후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쭉 갔다. 이런 점을 본다면 블박차 운전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 없다. 무혐의. 특수협박에 대해서 혐의 없음. 블박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막 왔다 갔다 브레이크 잡고 막 손가락 욕하고 막 앞에 끼어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난폭운전죄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 차 빵 지나가면서 나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조사관은 블박차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으로 기소의견으로 보내면서 벌점 100점. 그러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벌점 100점은 이 불기소 결정서 담당 조사관한테 갖다 주면은 그건 삭제해 줄 거예요. 여기서 보복운전이요. 조사관에 따라서 보복운전인데도 보복운전 아니라는 조사관도 있고요. 보복운전 아닌데도 보복운전이라는 조사관들도 있습니다. 결국 검찰에 가서 또는 법원에 가서 힘겹게 무혐의 또는 무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할 때 그리고 본인이 인정할 때 그때는 곧바로 보복운전으로 조사해서 검찰로 넘기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부인할 때, 다툴 때, 그때는 최소한 조사관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그 경찰서에서 그래도 한 세 분 내지 다섯 분의 조사관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행정처분은요, 먼저 하지 말고, 예, 제가 잘못했는데 인정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행정처분 하더라도, 그러나 다툴 때는 유죄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해도 되잖아요. 벌점 100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분은 검사가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서 그래서 면허정지 처분은 안 받고 해결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이 먼저 들어가고 다 지나요. 가서 교육받고 뭐하고 그래서 좀 깎이더라도 그래도 이미 100점에 대해서 깎여봤자 얼마 되겠어요? 한 50점 깎아준다 그러던데요. 그럼 나머지 집행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집행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무혐의, 무죄 받아도 이미 지나간 것은 그 어디서도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 난폭운전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되면 곧바로 벌점 부과되는 거, 그것은 앞으로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